해당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고 그 다치는 사람이 두 명이어야 되었기 때문에 위험운전 치상죄를 두 개를 저지른 상태였습니다. 피의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돼서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때 사건을 저희가 수임해서 사실관계를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두 명 중에 한 명과는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나머지 한 명은 합의 금액을 너무 크게 요구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합의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안에 해당되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실형을 선고받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소송 계획을 수립하는 그 과정에서 합의가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불가능한 충분한 이유와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합의금을 요구했던 피해자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마련할 수 있는 합의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던 사정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시간, 장소, 뭐 행위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판사님께 말씀을 드리자라는 방향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 두 가지를 계속해서 피해자랑 접촉을 하면서 우리는 최대한의 금액이 이 금액이니까 합의 좀 해달라라는 사정에 대해서 전화하고 그걸 또 녹음하고 그걸 또 판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피해자는 받고자 하는 그 형사 합의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너무 높아서 우리는 이제 합의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정에 대해서 판사님께 충분히 주장했습니다. 그리고 더불어 의뢰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행적들 좀 선처를 해줄 만한 사정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주장하고 의뢰인을 쥐어짜고 쥐어짜서 하나부터 20개, 뭐 30개까지의 사실관계 그리고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해서 판사님께 제출을 했더니 판사님도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한꺼번에 고려하셔가지고 보통 같으면 실형이 선고되어도 사실 크게 할 말이 없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를 해줬던 사례였습니다. 검사님께서는 본인도 이제 실형을 선고받을 거라고 예상하셨는지 집행유예 선고형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항소를 제기해서 항소심으로 이어졌던 사건입니다.